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했던 한시적인 규제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은 건데요. 지금이 금융 위기 때처럼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에서입니다. 주로 조선과 철강 등 위기에 처한 5대 주력 사업이 그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한시적 규제 완화 및 유예 제도를 오는 6월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집행을 중단 또는 시행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설 허용, 주택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 완화,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을 2년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당시와 비슷한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에서입니다. 2009년에 실시한 것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 특단의 조치였고요. 지금은 실제로는 경제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이 서서히 그 낮아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또 다른 의미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번엔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주력 산업 분야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입지, 환경, 투자, 고용, 각종 부담금 등 분야가 중심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선 조달 분야 규제 개선, 차별 철폐 등을 추진합니다. 공기관인 그랜드 코리아 레저의 경우 수억 원에 달하는 아웃도어나 유니폼 등을 입찰로 구매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으로 백화점 10곳 이상의 납품 실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입찰이었고 결국 입찰 참가 기업은 한 곳밖에 없어 유찰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조달 계약 규정 등을 중심으로 7월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합니다. 또 중소기업 차등 적용제를 도입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 받는 차별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분야에선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에 따른 애로 해소를 위해 환경 규제 부담 합리화, 중복 규제 일원화 등을 6월까지 추진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